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내 미분양 아파트가 5,600여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입주 예정인 강릉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골조공사와 콘크리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477세대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128세대가 미분양됐고 강릉에서도 400세대가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5,589가구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원주가 1,238가구로 가장 많았고 동해 1,000가구, 속초 721가구, 고성 62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819가구로 전달보다 11.7% 늘었습니다. 춘천이 203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릉 189가구, 정선 113가구, 원주 80가구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문의 전화와 방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저는 절반 거의 아마 없는 수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싶어요.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뭐 각종 부동산 규제라든지 뭐 전반적인 경기의 저성장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들이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특수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 내 아파트 신규 입주는 이달에만 2,482가구, 오는 5월까지 4,709가구가 예정돼 있어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